안녕하세요. MMG 유튜브 채널입니다. 오늘은 팔레트, 우리가 색칠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팔레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제가 좀 비싼 팔레트를 하나 구입을 해서 그걸 하나 언박싱 해보고 또 다른 팔레트들과 좀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인데 에버라스팅 웨트 팔레트라는 제품입니다.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웨 팔레트는 이제 아크릴 물감을 위한 팔레트고, 또 아크릴 물감이 팔레트에 짜놓으면 빨리 증발해서 굳어버리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한 팔레트죠. 그 팔레트에 이제 물에 적신, 쉽게 얘기하면 물에 적신 종이를 놓고 그 위에 물감을 짜서 그 수분 때문에 아크릴의 증발을 지연시키는 그런 팔레트입니다. 웨 팔레트는 아크릴만 사용을 할수 있고요. 다른 뭐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뭐 에나멜이라든가 이런 도료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아크릴 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는 제품인데요. 그래서 이제 구입을 할까 말까 좀 망설이다가 제가 이런 부분에 좀 워낙 좀 관심이 많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.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. 열어보면 폼이 두 장이 들어있고요. 또 뭐가 있냐? 그 팔레트 위에 물감을 짜놓을 때 사용하는 종이가 50장이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팔레트 본체가 있겠죠? 팔레트 본체가 이렇게 생겼고, 또 여기 안에 보면 부가적으로 이제 여기 부착할 수 있는 작은 팔레트가 또 들어있어요.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. 뚜껑이 있고, 이것도 친절하게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고, 이 트레이가 있죠. 팔레트에 이제 물이 담기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, 이거는 이제 요거는 요 팔레트를 보관할 때 이렇게 조여주는, 이렇게 닫아서 보관할 때 이렇게 끼워서 보관하는 용도의 고무밴드입니다. 이거는 이렇게 보관하기 위한 고무밴드. 팔레트를 보면, 여기 이제 고무로 이렇게 실링도 되어 있고, 전체적으로 마감도 굉장히 깨끗하고요. 뭐 그냥 우리가 뭐 흔히 보는 웹 팔레트, 뭐 요런 것 같은 거, 요런 팔레트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잘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자석 같은 게 있죠. 이렇게 자석인데 요거의 용도는 요 녀석 이제 요 보조적인 팔레트인데, 팔레트를 이렇게 부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. 부착 위치는 세 군데가 있네요. 위에 붙일 수가 있고, 여기 붙여갈 수도 있고, 이렇게 세 군데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. 뭐 마음 편한 대로 붙여 사용할 수 있고, 요 팔레트는 또 따로 팔더라고요. 따로 팔아서 뭐 여러 개가 필요하면 부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팔레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이 폼을 위에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. 여기에 이제 물을 부어줍니다. 이게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붓지 마시고, 이 폼에 물이 다 스며드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천천히 부어주세요. 폼이 물을 쭉쭉 빨아들이죠? 폼의 역할은 물을 최대한 머금고 있으면서 증발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,
물을 뭐 너무 많이도 아니면 너무 적게도 붓지 않는 게 요령입니다. 폼이 물을 충분히 이렇게 머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 물이 잘 흘러들게. 물이 잘 스며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 위에 페이퍼를 깔아줍니다. 잘 밀착이 되게 눌러줍니다. 자, 밀착이 됐죠. 그럼 우리가 물감을, 아크릴 물감을 자, 여기 종이가 깔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팔레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. 여기다가 아크릴 물감을 이렇게 짜서 사용을 하는 거죠. 이 밑에 부분에 이제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아크릴 물감이 스스로 증발하는 양만큼 밑에서 이제 수분을 보충하게 되니까 아크릴 물감이 원래 짠 그 상태로 좀 오래 유지가 되죠. 뭐 그렇다고 아주 영원히 이 상태에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밑에 부분에 물이 완전히 증발할 때까지는 이 수분으로 인해서 아크릴 물감이 굳지 않고 유지가 되게 됩니다.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몇 시간 정도의 작업이 시간이 걸리잖아요. 그 정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거 뚜껑은 왜 있느냐? 뭐 요 상태로 이제 또 작업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잠깐 쉬고 싶다든지 뭐 내일 작업을 하고 싶다든지 중단을 하게 되면 보통 이런 웹 팔레트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제 뭐 짜놓은 아크릴 물감이 다 굳을 거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물감을 또 다시 짜서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 물감의 소모도 심하고 또 이제 그 작업의 연속성 같은 것도 좀 얻게 되죠. 특히 이제 조색을 해놨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좀 문제가 될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감을 짜는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음에 작업을 할 예정이라면 뚜껑을 닫고 여기 있는 이제 밴드를 딱 씌워서 최대한 밀봉을 시키고요. 밀봉을 시킨 다음에 이걸 어디다 보관을 하느냐? 그냥 상온에 놓으면 안 돼요. 상온에 놓으면 일반 뭐 그 상태로 그대로 놓아두면 이 안에 있는 물이 부패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구정물 냄새가 나게 되죠. 특히 여름같이 온도가 높을 때는 이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돼요. 냉동 말고 냉장에 놓고 보관하시면 뭐 저기 물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 이제 증발하는 것도 막아줘서 요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럼 다음에 또 꺼내서 또 사용을 하시면 되죠. 이 보조적으로 있는 이 팔레트는 이제 웹 팔레트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 용도 물을 많이 타서 쓰는 뭐 그런 용도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용도입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이렇게 비싼 팔레트를 알아봤고 굉장히 싸면서도 또 효과적인 또 일반 팔레트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요 놈입니다. 이거는 이제 그 다이소에서 멀티 팔레트라는 이름으로 1,000원에 팔고 있는 제품이에요. 보통 용도는 보니까 애들 수채화 실습용 뭐 그런 용도로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팔레트입니다. 이걸 한번 뜯어보면 이렇게 PET 재질로 되어 있는 팔레트인데 이게 10개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.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빼서 보시면 이렇게 빼면 이게 이게 1,000원에 10개가 들어있으니까 하나에 100원 꼴이죠. 이렇게 네 군데 이제 팔레트 부분이 있고 이렇게 넓은 부분이 있어요. 저는 보통 이제 그 전차를 칠할 때 아크릴 물감이든지 뭐 다른 그
에나멜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웨더링 하기 위한 또 피그먼트라든지 이런 거에서 작업을 할 때 이 팔레트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보통 그전에는 보통 이런 형식의 이제 팔레트를 사용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닦아줘야 되잖아요. 특히 이제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는 한번 굳어버리면 잘 안 닦이기 때문에 막 닦고 어쩌다 보면 지금 이 상태처럼 이 팔레트 자체가 이렇게 막 꾸깃꾸깃해져요. 열심히 너무 닦아서 굉장히 귀찮았었는데 이 팔레트를 사용하고부터는 그냥 사용을 하고 사실 이거는 닦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버리면 되니까 근데 크기 자체도 굉장히 작아서 책상도 크게 차지하지 않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이소를 갈 때마다 몇 개씩 집어와서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는데 볼 때마다 사고 싶어요.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팔레트라 저희 추천을 해드립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 굉장히 좀 고급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팔레트와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팔레트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웻 팔레트 같은 경우는 사실 아크릴 도료만을 위한 팔레트이기 때문에 용도가 사실 좀 제한적이죠. 그래서 아크릴 물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도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투자가 꺼려지는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웻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또 이렇게 굉장히 싼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의 용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넓고요. 또 원리가 굉장히 단순하니까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서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. 일반적인 용도의 팔레트들은 사실 이런 제품들, 세척이 필요한 제품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개 100원 꼴이니까 이런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거를 다이소에서 발견한 다음부터는 다른 팔레트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. 이 굳어진 아크릴을 막 맨날 닦고 신나를 부어서 또 이 닦아내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귀찮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또 몸에 좋지 않은 유기용제들을 다량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저렴한 팔레트를 사용해서 한번 쓰고 사용해서 버리는 것이 오히려 건강이나 효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두 가지 팔레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영상의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